안녕하십니까, 쌍둥이입니다. 여기는 하노이 미니 한인타운에 있는 비노 스카이레이크 아파트입니다. 20한 6평 정도 되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그 다음에 싹 다 세탁기, 냉장고, 취사도구가 다 있는 아파트. 하루 렌트비가 얼마냐? 아고다를 통해서 93,000원 하나로, 그 다음에 한 달 렌트비는 1,800만 동, 부동산, 서울 부동산에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하노이 미니입니다, 여러분. 반미 1,700원입니다. 여기가 미니 시내입니다. 랜드마크 70이 여기 있고. 지금 한국분들 벌써 다 출근들 하시네. 6시 반인데 한국분들 출근하시네, 벌써. 여기 한국분들이 많이 살아요, 주재원들이. 자, 스카이레이크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제가. 자, 미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하보도. 네, 유일하게 여기만 지하보도가 있어요. 자, 이리로 나오면 여기부터 미딩입니다. 여기부터 미딩이고, 네.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스카이레이크. 저기 한 달 비용이, 렌트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 부동산 가서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미딩? 아무튼 미딩 한인타운. 지금 7월 9일이구나, 9일. 7월 9일 어저께 저녁에 도착했고, 네, 거의 6개월 만에 미딩 어떻게 변했는지, 네, 촬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먹어봤어. 요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바뀐 게 거의 없을 거예요, 6개월 해도. 저 스카이레이크 7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6평짜리, 예, 거기 리뷰 좀 해볼게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이발소, 미딩 이발소. 이제 여기서부터 어딘지 딱 알려드리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킹콩 부대찌개, 이쪽에 있는 거 망했네. 여기 정면에 있는 킹콩 부대찌개 망했어요. 킹콩 부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망했네. 그리고 한국분들 제일 많이 가는 치어스 펍, 여기 치어스, 여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네, 치어스 펍. 그래서 늦게까지 해서 여기서 맥주 많이 마시러 와요. 되게 비싸요, 여기. 맥주 한 병이 한 9,000원? 그럼 받을 거예요. 여기 빵집 하나 있네. 초심 골목도니까.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공사하는 거 보니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고수는 거. 이 뒤로 들어오세요. 위험해. 이게 망고, 쉬어, 안 돼. 돼지, 칼. 여기가 이제 진짜 베트남 빵집. 이게 망고 진짜 크다. 근데 이게 안 익었잖아요. 망고 스틴인데 되게 좁네. 예? 혼자 들어오면. 왜, 여기 뭐. 뭐다, 가서 봐, 여기 맞아? 길 없는데? 길 없어요, 여기. 길 없는 것 같은데? 길 없어. 에이씨.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다시 뒷골목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쪽으로 쭉 갈게요. 강남면허, 냉면집 아시고, 여기. 서울호떡집. 조심해야 돼. 차가 아무나 없어도 새벽에 막 조심해야 돼. 네, 여기 서울호떡집입니다. 서울호떡집. 여기만 알면은 다 대충 아니까, 위치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가면 돼. 이쪽이 전부 다 그 짝퉁 쭉 있어요. 자금성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자, 아파트 렌트비. 렌트비 봅시다. 렌트비. 제가 스카이레이크에 있는데, 여기 스카이레이크냐? 스카이레이크 같아. 에메랄드. 85억도. 매매, 매매. 이게 다 매매네, 이거는. 저쪽에 가면 또 있어요. 렌트비. 여기 있잖아. 비놈, 예, 비놈. 여기가 이제 임대인데, 1800만 동. 지금 우리가 묵고 있는 방이 이거거든요. 1800만 동. 예, 여기가 빈 쪽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한 2년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하러 여기 왔을 때 렌트했던 비용보다 한 40%는 오른 거야. 40%. 근데 우리 동서 가려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야, 여기 조그만 방도 있네. 네. 우리가 지금 저거 1박에 환전 때 따져보니까 9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 수도 있어요. 골든 플레이스는 방 3개짜리가 1,800이잖아요. 2 여기는 비돔은 2개짜리가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플레이스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여기는 서울 부동산입니다. 스카이레이크 S3동에 있는 K마트입니다. 다 있어. 저는 오늘은 물만 살 거예요. 뭐 김치도 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베트남은 이래서 편해요. 퓨어 설탕도 있네. 다 있습니다. 쌀도 있고 다 있네. 야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케이마트 작은데 다 있네. 일단 물만 한 박스 일주일 동안 있을 거니까. 배가 다 있어. 여기 와 진짜 없는 게 없네. 라면. 그냥 여기서 사다가 93,000원이에요. 1박에 25평짜리가 방 2개 화장실 2개. 자, 스카이레이크는 1층에 네, 카드키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도어록으로 잠겨 있고요. 저는 네, 72제곱미터 한 25평짜리. 자, 딱 들어가면은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있고 그릇도 있고. 아직도 안 가셨어요? 자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욕실, 샤워장 똑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저기 얼굴 나오려고 그래. 작은 방 뷰는 좋아요. 뷰는 기가 막힙니다. 자, 안방 여기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여기 필리핀 오피스텔보단 되게 좋아. 자,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여기서 딱 밤에 먹으면서 찍으면 되겠다. 덥지만. 자, 여기 안방. 안방에도 똑같이 이렇게 화장실, 욕실,
있고요. 방 지금 엉망입니다. 어제 1시 30분인가 2시에 들어왔어요, 여기. 자, 보십시오. 근데 저기는 못 나가게 하나 봐. 아침에 저쪽으로 운동 안쪽으로, 호수 안쪽으로 운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하나 봐. 불법인가 봐. 불법이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렌트해가지고 들어올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예약할 때 동수가 많으면요, 정확한 어느 동 그런 것들 지정이 안 됩니다.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도 그렇고 오피스텔 하면은 그 다운타운이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다운타운 내에 있다고만 알려줘요. 그리고 돈을 내고 입실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착하기 전에 들어가는 방법, 키 전달받는 방법하고, 예, 도어 비밀번호,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확실히 확보돼야 됩니다. 삐끗만 하면은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호스트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셔서, 예,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집은 세탁기에 세탁 그 재까지 다 완전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도 무료고. 그렇지만 다른 곳들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청소비 따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은 비용 아끼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랜드마크 72 건너편에 있는 스카이레이크, 비놈 스카이레이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스타벅스는 요만해요. 그리고 커피 값은 77,000동입니다. 그란데 사이즈. 되게 조그맣고, 예, 스카이레이크, 예, 한 5평짜리, 아고다를 통하면은 1박에 93,000원. 부동산에 장기 렌트 하면은 한 달에 1,800만 더. 그러니까 한 10일 하면은 무조건 한 달 빌리는 게 나아. 10일 쓰고 비워놓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장기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묵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분들 엄청나게 많이 출근하고 있고. 예, 여기 스카이레이크 리뷰는 여기가 끝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끝.